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태용로직스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현대 에버다임, 세 번째는 지속해서 나스미디어 관심 보고 있고 마지막은 레인보우 로봇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할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 10월 13일에 주력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로부터 시초가 대비 16.45% 정도 상승세가 좀 나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과 목표가를 좀 더 높여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물류 주선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사우디 EPC 사업 프로젝트 물류와 철강, 그다음에 자동차 물동량을 여전히 좀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 태용로직스는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지속적인 뭐 실적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부분들도 나타나주고 있고 여러 가지 리서치 기업들에서도 태용로직스에 대한 저평가를 다시 한번 좀 부각시키는 모습들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2022년 연간 매출 1조 3,15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 역시 1,250억 원을 기록하면서 상사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저점 매수 기회가 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도 121선 자리와 201선 자리에 대한 하단에 좀 놓여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역별 국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나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등 토목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죠.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이 됨으로써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었던 흐름인데요. 전일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. 그 이유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후 복구에 대한 협상 TF팀을 구성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중이긴 하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뭐 부담스럽지 않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일목 기준표선에서의 기준선과 121선 자리가 좀 놓여 있는 자리에서 현재 좀 돌파 국면을 좀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. 장중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 국면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으로 현대 에버다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태용로직스와 현대 에버다임 두 종목 설명해 드렸고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